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컷오프가 늦어도 다음 달 9일쯤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 컷오프 일정이 나오면서 일부 후보들은 단일화를 선언했고 윤장현 시장은 내일 출마를 선언하는 등 경선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컷오프가 다음 달 9일쯤 치러질 전망입니다. 중앙당의 경선 후보자 서류 심사가 시작된 데 이어 다음 달 2일 면접 심사와 함께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. 여론조사는 100점 만점에 30점이 배점됐고 안심번호를 활용해 시민 2,000명을 상대로 진행됩니다. 민주당은 컷오프에 대해 결선 투표의 의미를 담겠다고 밝힌 만큼 후보 7명 중 2명만 경선 무대에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 결선 투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압축 과정 속에서 결선 투표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. 예. 이런 인식을 가지고 컷오프 일정이 나오면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민영배, 최영호 두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강기정 후보 측도 단일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새 후보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윤장현 시장도 컷오프를 대비해 출마 선언을 앞당겼습니다.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KBC 정지용입니다.